문자 데이터를 표현하는 방식. 첫 번째로 이제 BCD 코드인데요. BCD 코드를 굳이 번역을 하자면 이진화 십진 코드라고 불러요. 왜 그러냐면 이 B가 이제 바이너리 우리 배웠죠? 이진수 두 개. 그 다음에 이 C는 CODED, 코디드 바꾼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진화, 화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D는 데시멀, DECIMAL, 데시멀 그러면 십진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번역을 하자면 BCD 코드 이진화 십진 코드, 바이너리, 코디드 데시멀, 이진수를 십진수로 바꾸는 코드. 그래서 이진화 십진 코드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됐죠? BCD. 뭐 약자는 중요한 게 아니지만 의미를 알기 위해서 바이너리 코디드 데시멀 코드인데 BCD는 가겠습니다. 얘는 6비트로 구성이 돼 있어요. 6비트니까 2의 6승. 64가지의 문자 표현이 가능하다. 64개, 6비트, 64. 이렇게 알아두셔야 돼요. BCD는 6비트, 63 문자 표현 가능. 근데 얘는 영어 대소문자, 그러니까 영어죠. 대소문자 구별하지 못해요. 그런 단점이 있다라는 거고, 영문자에 대소문자를 구별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서는 이제 구별한다. 이렇게 또 뻥을 치죠. 조심하시고, BCD 코드 6비트, 표현할 수 있는 문자의 최대 개수 64, 영어, 대문자, 소문자 구별하지 못한다. BCD 됐죠. 그 다음에 아스키 코드인데 이 아스키 그러면 왠지 좀 발음상 들릴 때 일본 코드 같죠. 전혀 아닙니다. 미국 표준 코드예요.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스키의 A가 아메리칸 스탠다드 코드예요. ASC까지가. 아메리칸 스탠다드 코드, 그럼 미국 표준 코드 아니겠습니까? 뒤에 II라는 거는 인포메이션 인터체인지. 그 가운데 이제 FOR가 생각되어 있는 건데 정보를 교환하기 위한 미국 표준 코드예요. 그래서 미국 표준 코드입니다. 얘는 7비트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당연히 미국에서 추진된 정보 교환용이다. 이건 당연한 거고 미국 표준 코드니까. 그래서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될 거는 BCD는 6비트, 아스키는 7비트. 이거 먼저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되고요. 그리고 7비트니까 2의 7승 128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128개의 문자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거고, 당연히 미국에서 만들었는데 대소문자 구분 못하겠습니까? 당연히 가능하다라는 거죠. 구별 못하는 건 BCD예요. 그 다음에 아스키 코드는 이거 중요하죠. 데이터 통신 또는 개인용 컴퓨터에서 주로 사용된다. 이렇게 또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되겠죠. 아스키 코드, 데이터 통신, 개인용 컴퓨터. 그 다음에 이 문구가 시험 문제에서 이제 간혹 맞다 틀리다로 나와요. 아스키 코드가 7비트였는데 확장을 시키면은 한 비트를 추가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확장 아스키 코드는 8비트다. 하나를 추가했으니까. 그럼 8비트는 아까 2의 8승 그러면은 256이거든요. 그러니까 8비트를 사용해서 256가지의 문자 표현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 문구가 맞는 문구예요. 조심하시고요. 그래서 BCD 6비트, 2의 6승 64, 아스키 코드 7비트, 2의 7승 128, 확장 아스키 하나 추가 8비트, 그래서 256, 2의 8승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아스키 코드, 아메리칸 스탠다드 코드 포 인포메이션 인터체인지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ABCD는 이 BCD 요거 좀 주목하셔야 돼요. BCD 코드인데 여기 이진화 십진 같죠? 근데 앞에 E가 Extended 확장이란 뜻이에요. 확장. 이진화 십진 코드를 확장했다. 그 뜻이에요. 별거 없고 그래서 ABCD 이렇게 발음해요. 그래서 표준 이진화 십진 코드를 확장했다. 이게 8비트예요. 방금 전에 아스키 코드 확장한 거 8비트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ABCD 얘는 확장하지 않아도 그냥 얘 자체가 8비트입니다. 그럼 이게 8승 256개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거고 ABCD. 그 다음에 확장된 BCD 코드로 말씀드렸잖아요. Extended BCD 코드다. 이거 중요하죠. 대형 컴퓨터에서 사용한다. ABCD 조심하시고요. 데이터 통신, 정보 통신, 개인 컴퓨터는 아스키고 얘는 대형 컴퓨터는 ABCD예요. 그래서 BCD 6비트, 아스키 7비트, ABCD 8비트, 6, 7, 8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되고 2의 6승 64, 2의 7승 128, 2의 8승 256 알아두셔야 돼요. 혼돈하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시험 문제에서 잘 나오는 건 유니코드입니다. 유니코드는 일단 크기 먼저 알아두세요. 2바이트. 2바이트는 몇 비트예요? 28에 16.
16비트예요. 그럼 시험 문제에 2바이트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거고 16비트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말장난 치면.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유니코드는 2바이트입니다. 그럼 얘는 왜 시험 문제 잘 나오냐면 국제 표준으로 제정이 되었다라는 건데 왜요? 만국 여러 나라죠. 만국 공통의 국제 문자 부호 체계예요. 이래서 시험 문제에서 언급을 잘 합니다. 최근에 나왔다. 근래 나왔다. 그게 유니코드예요. 몇 바이트요? 2바이트. 여러 나라의 문자 부호 체계를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자당 영어, 비영어 공통적으로 16비트.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2바이트는 28에 16, 16비트니까 당연히 같은 의미고. 그래서 완성형의 조합형을 반영. 현대 한글의 모든 표현이 가능하다. 만국 공통 국제 문자 부호 체계이기 때문에 당연히 한글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니코드 2바이트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돼요. 중요합니다. 이번에는 이제 에라 검출 코드인데요. 이 에라 검출 코드는 각각의 코드 특징도 중요하지만 시험 문제에서 다음 중 에라 검출 코드가 아닌 것은 그래서 얘 빼고 나머지 하나가 정답이에요. 이렇게 또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돼요. 하지만 또 특징 알고 가셔야 되겠죠. 이 패리티 체크 비트라는 건 뭐냐면 정보를 줄 때 주로 이제 통신을 통해서 정보를 줄 때 잘못됐는지 안 됐는지 그걸 구분하기 위한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에러 검출이라고 하는 거예요. 에러 검출 가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에러를 찾아내기 위한 검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원래 데이터 비트에 하나 추가하는 거예요. 하나. 그렇게라도 에러를 찾아내겠다 이거죠. 그런데 한 비트를 추가하는데 짝수냐 홀수냐 그걸 가지고 찾아내요. 그래서 짝수 패리티, 홀수 패리티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아쉬운 건 오류만 검출하고요. 잘못된 거 교정을 할 수 없다. 이거 조심하시고요. 패리티 체크 비트는 하나의 비트를 추가한 거다. 그래서 짝수, 홀수 두 가지가 있는 거고 에러를 찾아내기만 하고 교정을 할 수 없다. 조심하시고. 그런데 이 해밍 코드는 또 시험 문제에서 잘 나와요. 왜냐하면 얘는 에러를 검출하고요. 그 다음에 바로 이 부분. 교정이 가능해요. 수정해 줍니다. 얘는요. Thank you, 해밍. 그래서 패리티 체크 비트하고 해밍 코드는 그 특징 잘 알고 가셔야 돼요. 얘네들은 특징을 갖고 말장난 칠 수도 있다. 조심하시고요. 됐고요. 그 다음에 순환 중복 검사 CRC 이렇게 불러요. C가 중복돼 있다. 순환해서 이렇게 또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CRC 얘는 이제 데이터를 전송할 때 프레임이라는 단위로 전송을 하는데 정해진 다항식을 적용해요. 그래서 오류를 검출한다. 그래서 순환 중복 검사는 정해진 다항식을 적용해서 오류를 찾아낸다.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블록 합, 얘는 블록 썸 체크라고 하는데, 어쩌고저쩌고 합한다. 뭐 이런 의미가 들어가 있으면 블록 합이에요. 얘는 이제 패리티 검사의 단점을 보완한 것이고, 그 다음에 바로 이 부분이죠. 문자당 패리티 검사 비트와 데이터 블록의 모든 문자열에 대한 합, 블록 합. 블록, 그죠? 썸, 검사, 체크, 블록, 검사, 문자를 함께 전송해줘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 블록, 검사, 체크, 그죠? 블록, 썸, 체크, 블록, 썸, 체크, 검사가 C니까. 그래서 BSC, 얘는 특징을 나타낼 때 문제 안에 그대로 정답이 나타나는 거죠. 블록이니까 B, 합이니까 썸, 검사, C. 됐죠? BSC. 그 다음에 정마크 부호 방식 마지막으로 정마크 부호 방식 같은 경우는 이 out of all 그럼 다섯 개 중에 두 개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비키너리 또는 바이키너리 뭐 이렇게 책마다 좀 다르게 표현하는데 뭐 bi 발음을 b로 하느냐 바이로 하느냐 그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정마크 부호 방식은 이 out of all 코드 또는 비키너리 코드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코드 자체적으로 패리티 검사가 자체적으로 이루어지는 방식이다. 그래서 정마크 부호 방식 이렇게 불러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다음 중 에러 검출 코드가 아닌 것은 그렇게 해서 시험 문제 나와요. 그래서 보기에서 CSMACD 매체 접근 제어 방식 그거는 에러 검출 코드가 아니거든요.
그게 정답이에요. 그것 때문에 이 내용을 정리해드린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에라 검출 코드까지 정리해드렸습니다. 포인트 27 같은 경우는 이제 1급하고 2급하고 내용이 좀 달라요. 근데 우리 이 강의는 공통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1급에서는 이제 진법 변환이라고 해드렸고, 2급에서는 진수 표현 및 보수 이렇게 해드렸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진법이나 진수는 같은 개념이에요. 이진수, 이진법 같은 개념인데, 이진법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어요. 두 개의 숫자, 0과 1을 가지고 노는 진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0과 1로 구성이 된다라는 거. 컴퓨터의 원리 중에 첫 번째가 이진수, 이진법. 컴퓨터는 0과 1로 모든 걸 다 해결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진법이다라는 거. 컴퓨터는 이진법이다. 일단 이거 먼저 머릿속에 넣어두시고요. 그래서 모든 자료 전부 다 0하고 1로 표현을 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8진법. 8진법은 0에서 7, 그러니까 8개죠. 0부터 7까지니까. 8개를 가지고 논다 그래서 8진법이에요. 그리고 16진법 0에서 9, 그 다음에 A에서 F, 결론적으로 16진법이니까 0에서 15인데 이게 시험 문제 한번 나온 적이 있는 거죠. 2급에서. 잠시 후에 좀 보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바로 이 부분이죠. 2급에서는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렸어요.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이진수 두 개 숫자, 0과 1로 구성된 수, 이진수, 이진법, 8진수는요. 0에서 7, 그 다음에 16진수는 0에서 15죠. 그런데 이걸 가지고 시험 문제에서 한번 작년에 친 거예요. 뭐냐면 10진수 10은 16진수로 A입니다. 약속이에요. 이거는 왜요? 라는 Y 의구심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약속입니다. 10진수 10은 16진수로 A라고 한다. 하자. 이렇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11은요. B, 12, C, 13은 D, 14, E, 15는요. F 이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2급에서 이게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어요. 10진수 13은 16진수로 무엇일까요? 바로 이 부분. D요. 이해하셨죠? 이건 머릿속에 넣어두시고, 그 다음에 우리 사람이 쓰는 진수는 10진수 아니겠습니까? 0에서 9까지의 숫자를 가지고 다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진법에는 2진법, 8진법, 10진법, 16진법이 있는 거다. 진수를 사용하는 방법이 진법이에요. 별거 없습니다.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보수. 우리 1급 책에는 보수 내용이 없어요. 하지만 강의를 들으실 때는 공부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중요해요. 지면상 생략해드렸지만 강의에서는 얼마든지 제가 넣어드릴 수 있는 거니까. 이 컴플리먼트, 보충하다, 보수, 그럼 보충해주는 수예요. 그러면 컴퓨터에서는 왜 보수라는 개념이 필요하냐면, 결론적으로 이거부터 가겠습니다. 컴퓨터에는 더해주는 기계가 가산기예요. 맞죠? 빼주는 기계는 감산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컴퓨터에는 가산기, 감산기 두 개를 같이 두지 않아요. 뭐만 있어요? 가산기만 있습니다. 그러면 감산기는 왜 없어요? 빼줘야 되는데. 뺄셈도 하잖아요. 그래서 보수가 필요한 겁니다. 왜요? 보수를 취한 다음에 가산, 더해주게 되면 그 결과가 감산의 효과가 있어요. 수학적인 개념이지만. 자,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컴퓨터 내에서 감산의 원리, 뺄셈의 원리는 보수를 취한 다음에 더해주게 되면 결과는 감산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컴퓨터에서 보수 개념, 보수기가 필요한 거예요. 정리하겠습니다. 보수는 컴퓨터에서 보수를 취해서 가산하게 되면, 말씀드렸죠, 감산의 결과를 얻는다. 수학적인 개념에서. 그렇기 때문에 컴퓨터에는 가산기만 있고 감산기는 없어요.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2급에서 다음 중 보수가 필요한 이유, 그게 시험 문제 났어요. 그러니까 알고 가셔야 되는 거고. 결론적으로 이제 감산기가 필요 없다. 왜? 보수를 취해서 가산해주면
감산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보수의 개념이 필요한 거고, 그 다음에 또 시험 문제 뭐가 나오냐면, 보수는 1의 보수, 2의 보수가 있어요. 컴퓨터에서는. 그럼 1의 보수로 바꿔라, 2의 보수로 바꿔라. 그게 시험 문제 나왔어요. 1의 보수는 어떻게 바꾸냐면요. 무조건 0은 1, 1은 0으로 바꿔주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이게 수학적인 지점으로 좀 어렵게 나왔는데, A는 1,0,0,1,1,0이에요. 이거 갖다 1의 보수로 바꾸래요. 그러면 앞에서부터 바꾸겠습니다. 무조건 1은 0, 0은 1로 바꾸세요. 그러면 0, 1, 1, 0, 0, 1. 그죠? 0, 1, 1, 0, 0, 1. 됐잖아요. 이게 1의 보수로 바꾼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2의 보수예요. 2의 보수는 1의 보수로 바꾼 다음에 맨 뒤에다 더하기 1만 하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출제위원이에요. 시험 문제 어떤 거 내시겠어요? 당연히 2의 보수를 내는 거죠. 한 번 더 해야 되니까. 가겠습니다. A가 1, 0, 0, 1, 1, 0이에요. 이거에 2의 보수를 구하라. 그럼 먼저 1의 보수를 먼저 구해야 되겠죠. A의 바가 이제 보수의 개념이에요. A의 바 이렇게 표시하는 거예요. 수학에서. 그럼 1, 0, 0, 1, 1, 0을 갖다가 방금 전에 한 것처럼 1의 보수로 바꿔요. 그러면 0, 1, 1, 그죠? 0, 0, 1, 0, 1, 1, 0, 0, 1. 여기다가 메인 뒤에다가 플러스 2를 해줘라 라는 거죠. 그래서 A바에다가 2를 더하라. 그럼 2의 보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메인 뒤에다 1 더하면은 2라고 1 더해서 2가 되는 게 아니고 이진수니까 0이 되면서 자리에 올리면 하나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나머지 건 뭐 똑같은 거죠. 끝난 거니까. 그래서 0, 1, 1, 0, 1, 0이 되는 거죠. 맨 뒤에다가 2를 더했다라는 거. 그래서 1 더하기 1, 2가 되는 게 아니고 0이 되면서 자리에 올리면 하나 올라가니까 여기가 1 되는 거고 나머지는 똑같은 거고. 이해하셨죠? 이게 또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보수의 개념도 1급을 대비하시는 분들도 저희 교재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면상 생각해드렸지만 강의에서는 알고 가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진법 변환하는 건데 2급에서는 변환하는 것까지는 아직은 출제가 된 적은 없어요. 하지만 1급에서는 출제가 됩니다. 그렇다고 또 2급 대비하시는 분들 강의 여기서 또 안 듣지 마시고요. 들어두세요. 가겠습니다. 뭐냐면 이거예요. 33이 10진수인데 이걸 2진수로 바꿔라. 이게 문제예요. 33을 10진수 33을 2진수로 바꿔라. 어떻게 바꾸냐면요. 33을 2로 나눕니다. 그러면 이제 16. 그러면 2 곱하기 16 해보세요. 6이 12. 그죠? 1은 2. 그럼 32가 되지 않습니까? 맞죠? 그럼 나머지가 뭐예요? 33에서 32를 빼면 나머지가 1이죠. 이것도 나머지 1 써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16은요. 2로 나누면 2, 8에 16. 나머지 없죠? 0이죠. 점점점점 0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8을 2로 나눕니다. 2, 4, 8. 나머지 0.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4를 2로 나눠요. 2는 4. 나머지 0. 2는요. 2, 1은 2. 나머지 0.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거꾸로 올라가야 돼요. 1, 0, 0, 0, 0, 1. 이렇게 표기해주면 그게 바로 2진수가 되는 거예요. 왜요? 약속이에요. 수학에서 이렇게 하기로 약속을 해놨으니까 우리는 그 약속만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진수를 2진수로 바꿀 때는 이렇게 합니다. 라는 거다. 라는 거죠. 그 다음에는 33을 8진수로 바꿔요. 그러면 10진수 33을 8로, 8진수로 바꾼다 그러면 8로 나눠주는 거죠. 4, 8에 32. 나머지요. 1 아니겠습니까? 그럼 역으로 4, 1. 이렇게 해요. 어렵지 않잖아요. 그 다음에 요번에는 이제 소수점이 있는 거. 이제 슬슬 어려워지는데 어렵지 않으니까 보세요. 얘는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10진수 0.625를 2진수로 변환하는 겁니다. 어렵지 않으니까 그냥 들어두세요. 일단 0.625를요. 10진수니까 2진수로 변환한다? 곱해요. 곱하기 2 합니다. 그럼 250, 262, 262 1.25가 나와요. 1.25가 나오는데 문제는 뭐냐면 앞에 1.25에서 1을 빼내요. 1을 빼버리니까는 0.25가 되는 거죠. 자, 1 여기 하나 뺐어요. 여기 있는 거예요. 이게 소수점이니까 0점은 기본적으로 가는 거고
이 1이 바로 여기서 뺀 1이에요. 1 뺐으니까 0.25죠? 0.25를 다시 2로 곱합니다. 그럼 250, 2는 4, 그죠? 250, 0, 하나 올라가고 2는 4, 0.5가 되잖아요. 그러면 0.5에서 앞에 있는 0도 빼요. 그럼 여기 2, 0이요. 가운데 있는 2, 0. 0.5에서 0 뺐으니까 당연히 그냥 0.5죠. 0.5에서 또 2로 곱합니다. 250, 어떻게 돼요? 0 되고 1 올라가니까 1.0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1이죠. 1.0 끝난 거죠. 1 빼내니까 바로 이 1이에요. 그래서 0점 소수점이니까 방금 전에 빼낸 거 1, 여기 0, 여기 1, 마지막 1, 1, 0, 1 요 그대로 써준 거예요. 그리고 이 진수 붙여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0.101 그래서 0.625를 이 진수로 변환했을 때 계속 곱하면서 점 앞에 있는 숫자들을 빼낸 거예요. 약속 이러면 되는 거예요. 됐나요? 그게 바로 10진수 0.625를 2진수로 변환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0.101이 된다라는 거 요거고. 그 다음 요번에는 뭐냐면 10진수 33.625를 2진수로 변환하라 이러면 이제 뭐 대략 난감한 거죠. 당황하실 필요가 없어요. 아까 우리 33 바꾼 거 기억나시죠? 33을 2로 계속 나눠가지고 역으로 올라가는 거 나머지 1, 0, 0, 0, 0, 1 이거잖아요. 그리고 0.625잖아요. 방금 전에 한 것처럼 따로따로 그래서 정수부, 소수부를 따로따로 됐나요? 그럼 0.625 아까 우리 작업한 거 0.101 아니겠습니까? 0.101 이거 두 개 합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앞에 1빵빵빵빵 1 점 찍고 뒤에 101 그대로 101 그 다음에 이진수 붙여주면 되는 거죠. 어렵나요? 여러분들 어렵지 않은 개념이니까 어렵다는 편입견 버리시고요. 강의 자꾸 들어보시면 금방 이해가 가실 겁니다. 자, 이 부분은 2급에서는 출제된 적이 없지만 그래도 또 2급 대비하시는 분들 또는 1급 시험 보시는 분들이 대부분 2급을 같이 보시거든요. 그래서 강의는 같이 들어두세요. 자, 이렇게 해서 진법, 진수, 보수까지 정리해드렸습니다. 중앙처리장치 같은 경우는 우리가 CPU라는 말을 더 많이 쓰죠. CPU 뭐의 약자예요? C는 중앙에 해당되는 센트럴이고 P는요 처리에 해당되는 프로세싱, U는 유닛. 디바이스도 장치이긴 하지만 좀 작은 장치의 개념이 유닛이에요. UNIT. 그래서 센트럴 프로세싱 유닛 그러면 중앙처리 장치를 뜻한다. 이렇게 알고 가셔야 되고 시험 문제에서는 중앙처리 장치로 표현할 수도 있고요. 그냥 CPU라고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 중앙처리장치 CPU가 결론적으로 컴퓨터 부품 중에서 제일 비싼 부품이죠. 왜요? 매우 중요한 일을 한다라는 거. 우리 컴퓨터에서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예요? 연산, 제어 그 개념 아니겠습니까? 가겠습니다. 입력장치로부터 자료를 입력받아요. 당연히 입력장치로부터 자료를 입력받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출력장치를 통해서 정보를 내보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뭘 하는 거냐? 제어해주고 연산해주고 그렇죠. 그 결과를 갖다가 출력장치로 내보낸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어 연산의 개념이 들어가는 거예요. 시험 문제에서 이걸 가지고 장면을 잘 칩니다. 어떻게 해요? 다음 중 중앙처리장치의 구성요소가 아닌 것은? 중앙처리장치의 구성요소로 잘 짝지어진 것은? 이렇게 해요. 그래서 제어장치, 말씀드린 대로 연산장치, 그 다음에 레지스터 이렇게 구성이 돼요. 중앙처리 장치는 특히 레지스터 조심하셔야 돼요. 레지스터. 그럼 레지스터가 뭐냐? 바로 이 부분이죠. 레지스터의 사전적인 의미는 뭐를 등록하다, 등기소 뭐 이런 뜻이 있는데 중앙처리 장치도 뭔가 처리하려면 기억을 해야 되잖아요. 그겁니다. 명령이나 연산 결과값을 갖다가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기억 장소. 아까 제가 등록 등기 이런 뜻이 있다고 말씀드렸듯이 레지스터라는 거는 중앙처리 장치에서 사용하는 임시 저장 장소이다.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레지스터 크기 같은 경우는 워드 크기 또는 메모리의 용량과 관계가 있다. 이거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 레지스터는 플립플롭 이게 이제 전자적인 용어 플립플롭 전자에서 나오는 용어예요. 전기전자에서 플립플롭
그 다음에 이 플립플롭의 구성 요소인 레치. LATCH, 레치 그러면 뭐 걸쇠 또는 자물쇠 뭐 이런 뜻이 있는데 레지스터의 기본 소자는 플립플롭이나 레치예요. 이걸 갖다 직렬이나 병렬로 연결한 구조이다. 지금 이 컴퓨터 활용 능력에서는 레지스터가 플립플롭, 플립플롭의 기본 요소인 레치 뭐 이렇게까지 깊이 있게 들어가진 않아요. 뭐 정보처리 기능사라든가 정보처리 기사, 산업기사에서는 전자계산기 일반에서 다루죠. 하지만 컴활에서는 맞다 틀리다 개념을 알고 가세요. 그래서 레지스터의 기본 소자 플립플롭, 그 다음에 레치, 직렬, 병렬 뭐 이 정도 개념으로만. 그 다음에 또 시험 문제에서 언급을 잘하는 게 뭐냐면 레지스터가 속도가 빨라야 돼요? 느려야 돼요? 왜요? 제어해주고 연산해주고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속도가 빨라야 돼요. 레지스터. 그 속도를 가지고 또 장난을 칩니다. 레지스터가 제일 빠르고요. 그 다음에 캐시 메모리 CACHE 아직 우리가 배우진 않았지만 레지스터가 제일 빠르고 그 다음에 캐시 메모리라는 게 있어요. 제일 빠릅니다. 그 다음으로 그 다음 주기억장치 로마고램 그 다음에 여기 보조기억장치 당연히 보조기억장치는 제일 느린 거죠. 그래서 레지스터 캐시 메모리 주기억장치 레케 주보 이렇게 또 머릿속에 넣어주세요. 나한테 달라 이거죠. 4개 주보 레지스터가 제일 빠릅니다. 요거 명심하시고요. 레지스터 캐시 메모리 캐시 메모리 이제 배우니까 레케 주보 레지스터가 제일 빠르다. 그 다음에 이제 플립플롭과 레치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플립플롭이라는 거는 레지스터에서 사용하는 0과 1을 기억하는 기능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1비트 우리 비트 비바워 필레파데 기억나시죠? 비트라는 거는 0하고 1을 기억하는 건데 1비트의 정보를 기억하는 기능을 해요. 그게 플립플롭입니다. 그 정도로 알고 가시면 되는 거고 종류가 이제 RSJK, TD, 그 다음에 주종 플립플롭 이렇게 있어요. 컴활에서는 다루질 않습니다. 이거 시험 문제에서. 하지만 정보처리 기능사나 기사, 산업기사에서는 다루죠. 플립플롭의 종류가 아닌 것은. 근데 조심하실 거. 그럼 컴활에서는 절대 안 나오나요?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RSJK, TD, 주종 플립플롭 이 종류만. 뭐 그냥 R 플립플롭 그러면 아니에요. RS입니다. 이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보처리 기능사에서는 이제 R 플립플롭 이렇게 장난치거든요. 그래서 RSJKTD 주종 RSJKTD 주종 이렇게 종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레치 자물쇠 걸쇠 뭐 이런 뜻이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얘는 뭐냐면 한 비트의 정보를 상태가 바뀌기 전까지 그러니까 0에서 1, 1에서 0 이걸 의미하는 거죠. 계속 그 유지해주는 기능을 갖고 있는 회로예요. 레치 요 정도 개념으로 너무 깊이 있게 들어가지 마시고요. 플립플롭과 레치.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중앙처리장치의 이제 성능평가 단위가 시험 문제에서 또 언급을 잘 하는데 클럭이라는 거. 클럭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 사람으로 친다면 맥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컴퓨터가 절과 흐르는 상태는 온 개념이고 흐르지 않는 건 당연히 오프 개념이죠. 이게 반복돼서 작동이 된다라는 거고 그래서 이 온오프의 흐름에 의해서 CPU가 작동한다라는 거고 또 조심하셔야 될 거 이 전류의 흐름을 갖다가 우리는 클럭 주파수 이렇게 불러요. 클럭 주파수 프리퀀시 그러면은 빈도 횟수 그렇죠. 그래서 전자에서는 그걸 주파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클럭이 얼마큼 빈도가 있느냐 주파수. 그 다음에 조심하실 거. 이 클럭 주파수가 높을수록 연산 속도가 빠름. 조심하시고요. 클럭 주파수가 높을수록 연산 속도가 빠른 거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MIPS, MIPS인데요. 이 M이 밀리언, 밀리언은 100만. 그죠? 그 다음에 뒤에 PS는요. 뭘 P예요? P야겠냐? Per Second이에요. 컴퓨터에서 나오는 용어 중에 PS는 Per Second. Per, PR. SECOND, 초, 1초당 이런 뜻이에요. 1초에, 1초당, 퍼라는 개념이 당이라는 개념이에요. 1초에 밀리언, 100만, I는요, instruction, 명령. 그래서 초당 몇 100만 개의 명령을 처리하는지에 대한 개념이에요. 그게 바로 MIPS입니다. 잘 알아두셔야 돼요.
DFS는 뭐라고요? per second, 1초당 million instruction, 100만 instruction, 명령. 헤르츠. 헤르츠 같은 경우는 시스템의 클럭 속도인데 이걸 가지고 시험 문제에서 잘 내죠. CPU가 1초에 발생시키는 주파수 사이클인데 그럼 1Hz는요? 1Hz는 1초에 한 번이에요? 이걸 가지고 또 시험 문제에서 언급을 잘합니다. 1Hz란 1초에 한 번. 그 주기가 반복되는 걸 뜻해요. 조심하시고. 마지막으로 플롭스인데 이 플롭스에 조심하실 게 뭐냐면 FL은요? FLOAT, 플로트, 그 다음에 뒤에다 이제 ING를 붙여요. 플로팅 포인트, 그럼 부동소 수점이란 뜻이에요. 부동소 수점이 영어로 플로팅 포인트입니다. 플로팅에 FL 딴 거예요, FL. FL, 부동소 수점 FL. 그 다음에 연산이니까 operation, 가운데 있는 이 O가 operation이에요. 됐죠? 그 다음에 PS는요, 말씀드렸잖아요. per second, 1초당. 그래서 1초당 수행할 수 있는 부동소 수점 FL operation을 뜻한다라는 거죠. 뭐가요? flops. 됐죠? 그래서 중앙처리와 관련된 성능 평가단이 요 용어를 가지고도 시험 문제에서 맞다 틀리다 잘 낸다라는 거 조심하시고요. 마지막으로 더 강조해 드리는 거 1Hz는 1초당 한 번의 주기다라는 거 말장난 조심하셔야 되겠죠. 제어장치와 연산장치인데 제어장치를 굳이 영어로 표현하자면 CU 이렇게 얘기합니다. CU 편의점 아니에요. 뭐예요? C는 컨트롤, U는 유닛, 컨트롤 유닛 제어장치예요. 가겠습니다. 제어라는 개념은 통제하겠다. 컴퓨터 마음대로 못하게 하겠다 이런 뜻이죠. 바로 그겁니다. 프로그램에서의 인스트럭션, 명령을 해독해요. 왜요? 명령을 해독해야지만 각 장치들이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해독해가지고 각 장치로 보냅니다. 어떻게 어떻게 처리하라. 지시하는 거죠. 처리하도록 지시하는 그 역할을 담당한다라는 거. 그게 바로 제어장치예요. 결론적으로 제어장치는 제어의 개념, 통제의 개념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명령어를 해독해서 각 장치로 보낸다. 그래서 어떻게 처리하도록 지시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또 텍스트 그대로 나오면 또 시험 문제 맞추셔야 되니까. 근데 종류가 있어요.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IR 약자 스펠링을 달달달 외우진 않으셔도요. 제가 말씀드리면 의미만 좀 잘 알고 가시면 돼요. I라는 거는 아까 우리 MIPS에서 Million Instruction, Instruction이 명령이란 뜻이거든요. Instruction R은요. Register 명령을 기억하는 레지스터. 됐잖아요. IR 그러면 명령 레지스터. 근데 시험 문제에 명령 레지스터 한글로 절대 안 내죠. 여러분들이 출제위원이면 모르시겠어요? IR로 내죠. 왜요? 알아야지만 맞추니까. IR, instruction register. 아, 명령어를 기억하는 레지스터다. 됐죠? 바로 이거죠. 현재 수행 중인 명령어를 기억하는 레지스터. 명령어, instruction, 레지스터에 R, IR. 됐잖아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프로그램 카운터 PC 퍼스널 컴퓨터가 아니에요. 여기서는 프로그램 카운터입니다. 말 그대로 굳이 번역을 하자면 명령 계수기라고 번역을 해요. 명령 계수기 맞다 틀리다 맞출 수 있어야 되니까 조심하시고. 그럼 프로그램 카운터는 뭐냐면 조심하실 게 있어요. 뭔가를 카운트 해주는데 얘는 이거 명심하셔야 돼요. 지금이 아니고 다음에 수행할 next execution 다음에 수행할 매우 중요해요. 다음에 수행할 명령어에 뭘 기억해요? 번지, 어드레스, 주소를 기억하는 레지스터예요. 뭐가요? PC, 프로그램 카운터, 명령 계수기. 다시 한번요. 프로그램 카운터는 next 다음에 수행할 instruction 명령어에 어드레스, 주소를 기억하는 레지스터다. 프로그램 카운터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메모리 주소 레지스터인데요. 시험 문제는 MAR로 나죠. M은 뭐예요? 메모리 기억한다 이런 뜻이고 A는요. 어드레스. R은요. 당연히 레지스터. MAR에 A만 기억하세요. 어드레스를 메모리 기억하는 레지스터. 됐죠? 그래서 데이터의 주소를 기억하는 레지스터다. 뭐가요? MAR. 마르.
뭐 그렇게 읽진 않지만 어드레스 A 기억 메모리 레지스터에 R MAR 바로 됐잖아요. 그 다음 이번에는 MBR 가겠습니다. MBR 얘도 마찬가지예요. 메모리고 레지스터입니다. 근데 B는 BUFFER 버퍼예요. 버퍼라는 거는 어떤 완충 공간을 뜻하는데 그 공간에 뭐가 들어가겠습니까? 컴퓨터에서는 내용이죠, 내용. 그래서 데이터 자체 내용을 기억하는 레지스터 MBR. 데이터 자체 버퍼 메모리 기억 레지스터의 R MBR 됐죠? 그래서 명령 레지스터 IR, PC, MAR, MBR 어떤 동네요? 제어 장치 동네입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요번에는 ENCODER EN 요거 좀 가겠습니다. 모든 영어 단어 앞에 EN이 들어가면은요. 만들다 라는 뜻이 돼요. 만들다. 우리 JOY, JOY가 무슨 뜻이에요? 즐거운. 앞에 EN 붙이면 enjoy. 뭐예요? 즐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즐겁게 만들다. enjoy. 마찬가지로 여기서도요. EN이 들어가니까 뭔가 만드는 거예요. 뭘 만들어요? CODE까지. CODE가요. 코드가 부호 또는 암호란 뜻이 있어요. 그리고 모든 단어 뒤에 ER이나 OR이 붙으면 뭐하는 사람, 뭐하는 기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E가 겹치니까 하나만 붙인 거예요. 그래서 인코더 그러면 뭐예요? 암호를 만들어주는 거. 부호기라고 번역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해하셨죠? CODE가 부호, 암호 이런 뜻이 있어요. 만들어주는 거니까 인코더 이렇게 번역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가겠습니다. 명령 해독기에서 전송된 명령어를 제어에 필요한 신호로 변환해주는 회로. 결론적으로 제어하기 위한 신호로 변환 코드 변환하는 EN 그죠? 인코더예요. 그 다음 요번엔 반대 개념이야. 뭐요? 디코더요. 모든 영어 단어 앞에 D가 들어가면요. 무슨 뜻이에요? 풀어버린다. 해체요. 그 해체한다 그러죠? 코드를 DE 해독하는 거예요. 그래서 명령 해독기라고 번역하는 거예요. 됐죠? 얘도 마찬가지로 뒤에 ER 붙은 거예요. 그래서 디코더 명령 레지스터 뭐라고 불러요? IR 기억하셔야 돼요. 명령 레지스터에 있는 명령어를 뭐한다? 디코더 DE 해독하는 회로다 라는 거죠. 부호기, 명령 해독기 이렇게 해서 인코더를 부호기, 디코더를 해독기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또 중요한 건 뭐냐면 IR, PC, MAR, MBR, 인코더, 디코더는 제어 장치 동네에 있는 애들이에요. 여기에 속하는 겁니다. 왜요? 잠시 후에 배울 연산 장치하고 섞어놓은 다음에 다음 중 제어 장치가 아닌 것은 다음 중 연산장치의 종류가 아닌 것은 이렇게 말장난 쳐요. 이해하셨죠? 조심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IR, PC, MAR, MBR, 인코더, 디코더는 제어장치 그 다음에 이번에 연산장치 가겠습니다. 연산장치를 우리가 연산장치 그러면 되게 쉽죠. 그런데 시험 문제에서는 ALU라는 표현을 써요. 그럼 A는 뭐냐면 Arithmetic 그러면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 이런 수학적인 개념. 연산이죠. And Logic. L은 Logic이에요. 연산, 그러니까 더 정확히 번역하자면 연산, Arithmetic, 그리고 논리장치죠. Arithmetic and Logic Unit이니까. 근데 편하게 그냥 연산장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 연산에는 논리연산도 들어가는 거니까 ALU, Arithmetic, Logic Unit 됐죠. 뭐 Arithmetic, Spelling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요. 아, A가 arithmetic, 연산, L은 logic, unit. 그 정도로만. 자, 여기 돼 있네요. 산술, 논리, 연산 장치. 연산이라는 말이 산술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냥 산술, 논리, 장치 이렇게 부르는 건데 결론적으로 얘는 연산에 필요한 자료를 갖다가 입력받아서 당연히 연산에 필요한 자료죠. 산술, 연산 또는 논리, 연산을 수행한다 말씀드렸잖아요. ALU.
그래서 딴 거 필요 없어요. 산술 연산 및 논리 연산을 수행하는 장치는 무엇인가? ALU 이렇게도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돼요. 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누산기라는 게 있어요. Accumulator 그냥 줄여서 ACC라고도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시험 문제에서는 ACC 또는 AC라고도 표현을 해요. 그 다음에 친절하게 누산기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럼 누산기니까 산은 연산의 산이고 누는요 누적되는 개념 아니겠습니까? 누산기, accumulator, accumulate 그러면서 이렇게 쌓아놓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결론적으로 연산된 결과를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레지스터, 그게 ACC 누산기예요. 중요합니다. 연산의 결과를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레지스터, 연산이란 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ALU에 속하는 거예요. 누산기. 그 다음에 애더, ADD 더해주는 ER 역할을 하는 거죠. 가산기. 얘는 뭐 설명이 필요 없어요. 두 개 이상의 수를 입력받아서 더해주는, 합을 출력하는 레지스터입니다. 합. 그 다음에 컴플리멘터 보수기. 우리 보수 배웠잖아요. 보수라는 건 뭐예요? 1의 보수, 2의 보수가 있는데 지금 연산장치에 감산기라는 건 지금 포함이 안 돼 있잖아요. 여기요. 왜 포함이 안 돼 있냐? 컴퓨터에서는 가산기하고 보수기만 있으면 뺄셈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드렸잖아요. 할 수 있다라는 거. 보수를 취한다. 그리고 가산해준다. 결론은 뺄셈이었다라는 거죠. 감산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수기, 보수로 바꿔주는 역할이죠. 뭘 하기 위해서? 뺄셈, 감산을 수행하기 위해서 입력된 값을 보수로 변환해주는 회로. 당연히 보수기, 컴플리멘터 됐죠. 매우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상태 레지스터. 얘는 뭐 설명 안 드려도 스테이터스 그러면 상태란 뜻이니까 상태를 기억하는 레지스터죠. 모든 레지스터의 상태를 감시, 감독하는 레지스터. 뭘 감시,